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 송도 더샵 프라임뷰 송도 F25-1 블럭을 한번 찾아가서 아파트 단지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더샵을 가기 위해서는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 역에서는 약 950m로 도보 14분 정도 걸리고 인천대 입구역에서 내리면 거리는 약 1.1km 16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의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송도 더샵 프라임뷰 F15-25-1 블럭을 살펴보면 여기는 4개 동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164세대 그리고 16층에서 19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입주는 2021년 1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세대당 1.96대를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159%, 건폐율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평수는 135제곱미터에서 241제곱미터로 평으로 하면 41평, 46평, 53평, 73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6평에 지금 현재 매도 호가를 보니까 약 18억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송도 더샵 프라임뷰 F15-25-1 블럭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전경이고요. 여기는 그 평수가 좀 큰 평수, 국민 평형 이상의 큰 평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도 양쪽에서 지금 환영을 해주는 그런 듯한 인사입니다. 나무도 굉장히 멋진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고요. 벤치도 있고 양쪽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환영받고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이쪽은 시니어하우스군요. 예, 시니어하우스. 시니어하우스, 옛날 말로 말하면 경로당이 되겠죠. 어르신들이 친구들과 또 주민들과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쪽은 작은 가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작은 가든 쪽에 오니까 탁자와 티를 마실 수 있는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고요. 옆에 이제 그 조형물도 있는데 이게 닭입니까? 닭인 것 같습니다. 닭하고 병아리들 그런 조형물이 있고요. 양쪽에 가생이로는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도 갖추고 있고 탁자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고 이쪽으로 나오면 여기는 이제 동수가 4개 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지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단지가 굉장히 깔끔하고 나무들이 그 예쁜 나무들로 그렇게 좀 심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나무들도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은 도서관도 있고요. 네, 이쪽이 이제 중앙 쪽인 것 같습니다. 중앙 쪽에 보면 나무들이 예쁘게 그렇게 지금 심어져 있고 저 앞쪽에는 큰 그런 다음에 그쪽은 가보고요. 이쪽에 보면 나무들이 예쁜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죠. 예, 예술적인 그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이쪽에도 또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가지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예, 아파트도 굉장히 그 입구도 멋있게 되어 있네요. 네, 이쪽에 보면은 큰 그 산을 이룬 그런 폭포를 이쪽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물은 지금 흐르지 않지만 예, 큰 그런 산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폭포가 흐를 것 같습니다. 예, 멋있은 폭포가 흐르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저쪽에 중학교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이쪽에 그 자녀들은 저 중학교를 다니게 되겠죠.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서 예, 그 중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뭐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여기는 그 대나무를 많이 이용해서 만든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더곰을 형상화한 그러한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런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걸어가면 이쪽에 뒷면에서 본 여기는 뒷면에서 본 아까 그 폭포고요. 이쪽에는 또 휴게 라운지도 있고요. 단지가 아주 아담하면서도 알차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지 같습니다. 네, 다시 큰 산으로 이루어진 폭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흐르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꽃도 여기에 피면 봄이 되면 꽃도 피고 그 다음에 물도 흐르고 그러면은 진짜로 그 멋있는 그러한 자연 경관을 가진 그런 아파트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옆에는 또 잔디 광장이 있고요. 잔디 광장에 또 예쁜 조형물도 있고 앞에는 벤치도 있고 네 그래서 단지가 크진 않지만 정말 알차게 아담하게 알차게 그렇게 조경을 해놓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역시 평수가 좀 큰 평수다 보니까 굉장히 멋지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넓지는 않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돌아볼 곳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알차고 멋진 그런 아파트입니다. 저 맞은편에도 역시 프라임 뷰죠. 다음에는 저쪽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송도 더샵 프라임 뷰 송도 F25-1 블록을 같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